그 와중에 일본어 자격증 시험에서 떨어진 분이 있다. 이거는 여기서 최초 공개. 최초 공개. 이럴 수가. 부끄러워하네요. 아니 그게 듣기에서 듣기가 잘 안 됐어. 아니에요.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 시험 본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야. 그래도 그 두 개 때문에 그런 거라며. 두 개 때문에. 아니 그 일본어 자격증 시험을 보셨어요. 네, 성우 씨가. 네, 팬분들이랑 작년에 약속을 했었어요. 네. 제가 그러면 올해 열심히 공부해서 네. 올해 말에 이제 JLPT를 봐서 네. 그래서 시험을 치르겠다 해서 결과가 네. 오늘 딱 나왔거든요. 근데 딱 두 개가 틀려버려가지고 이렇게. 그럼 이게 또 다음에 아깝다. 또 도전하실 거잖아요. 더 높은 급수로 도전하려고요. 별거 아니다. 다른 멤버들도 뭐 이렇게 또 뭐 그 자격증 도전하고 막 그런 거 있어요? 그 일본에서 뭐 방송 프로그램도 막 이제 잠자기 자격증 네. 없나? 어. 빈 형이 진짜 어디서든 잘 자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어디서든 자기 자격증 없나? 그 뭐지? 예전에 크러쉬인가? 아, 뭐 그런 것도 있었고. 아니 아스트로는 약간 이런 도전 아이콘에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도전의 아이콘. 네. 저번에 저희 둘이 그 먹는 거 한번 도전하러 갔었어요. 맞아요. 네, 라면. 네네. 시간 안에 다 먹기 했는데 아쉽게도 국물을 못 마셔가지고 면은 다 먹었는데. 아이고. 네, 실패했습니다. 계속 요즘에 이제 또 개인 채널들 많이 하시잖아요. 아 네. 맞아요. 아스트로도 막 해가지고 계속해서 도전하는 거야. 아, 진정한 무한 도전이지. 재밌겠다. 잠자는 거 빈이 씨 어디서든 잘 수 있다. 스피커 공사장에서 잘하겠다. 계속 자는 거야. 진짜 진짜 가능해요. 가능해요. 아 진짜 가능해요? 형이 알람이 울려도 안 일어나고. 심지어 그 방송 같은 거 자기가 핸드폰을 이렇게 보면서 자요. 켜놓고. 이, 보다가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 이러고 자요. 몇번 있어요. 그래서 깬 적도 있어요. 그러면 깹니다. 여기 멍들어 있던데. 이런 물리적인 충격에 가면 깨요. 아 그죠.